프로야구 관전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치어리더다. 일부 여성들을 비롯한 불편녀들이 야구장에 굳이 치어리더가 필요하냐는 등 비아냥을 대지만 그들이 인정하든 말든 이제 치어리더는 야구장의 꽃이 됐다. 지금부터 야구 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야구 선수와 치어리더 커플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등학교 시절 공수주를 겸비한 유격수로 제2의 이종범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박경수는 거액을 받고 LG 트윈스에 입단하며 야구 팬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신생팀 KT위즈로 이적한 후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KT위즈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를 잡았다. 2021년에는 한국시리즈에서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MVP로 선정되며 최고의 순간을 맛보기도 했다. 선수로서는 LG 시절이 힘들었지만 아팠던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다. 당시 LG에 있을 때 치어리더로 활동했던 한 살 연상의 김수진과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결혼할 당시에는 김수진이 치어리더를 그만두고 대기업 비서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2년 3월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야구선수와 치어리더의 첫 번째 결혼으로 야구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지금도 인고구부 유명하다. 1993년 대구 출신으로 야구 명문인 경북고를 졸업한 임기영은 2012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한화의 선택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한화가 FA로 송은범을 영입했는데 기아가 보상선수로 임기영을 선택하며 기아로 이적했다. 선발로 뛴 적도 있지만 현재는 기아 불펜을 책임지고 있다. 2020년 시즌이 끝난 후 결혼 소식을 전하며 웨딩 사진을 공개했는데 신부가 기아 타이거즈의 치어리더로 활동했던 김말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아 팬들을 놀라게 했다. 1989년생으로 임기영보다 4살 많은 김말금은 174cm 큰 키와 예쁜 얼굴로 치어리더로 활동했을 때 나름 인기가 많았던 치어리더다. 말금이라는 이름처럼 응원할 때나 팬들을 대할 때 항상 웃고 있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인기가 많았는데 임기영과 결혼을 하면서 치어리더계를 떠났고 현재는 10월 출산을 앞두고 몸조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생으로 세관고를 졸업한 남아주는 2016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기아에 지명돼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로 생활을 시작한 후 1군에서 소화한 이닝이 40이닝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활약이 미미한 상태다. 2018년에는 여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KBO로부터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기아 팬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던 남아주는 지난해 겨울 기아 치어리더였던 이슬과의 결혼 소식을 알려 오랜만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1998년생인 이슬은 지난 시즌까지 기아에서 활동했던 치어리더로 아프리카 TV에서 DJ로 활동한 적도 있다. 현재는 치어리더계를 떠났으며 최근 딸을 출산했다고 한다. 1996년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한 황대희는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에 뽑혔을 정도로 타격 재능을 인정받았다. 프로 입단 후 기아 팬들로부터 거포 유망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생각보다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느덧 나이도 20대 후반이 됐고 출전 기회가 보장됐던 지난 시즌에 비해 팀 내 입지도 불안정한 상태다. 그리고 얼마 전 기아 치어리더였던 김현지와 이번 시즌이 끝나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기아 팬들을 놀라게 했다. 1993년생으로 황대인보다 3살 연상인 김현지는 2014년 넥센 히어로즈 치어리더로 데뷔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아 치어리더로 활동했다. 168cm 날씬한 몸매와 섹시한 얼굴로 야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황대인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치어리더를 은퇴했다. 1996년생으로 광주동 선고를 나온 김민혁은 2015년 드래프트에서 2차 2라운드에서 두산에 지명돼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황대인과 함께 고교 선수 중에 가장 파워가 좋은 내야수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 아직까지 두산 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로 활약했던 박수진과 결혼해 현재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산 팬들을 놀라게 했다. 1994년생으로 김민혁보다 2살 연상인 박수진은 2012년 프로농구 전자랜드의 치어리더로 데뷔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두산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175cm 엄청나게 큰 키와 귀여운 얼굴로 나름 인기가 있었던 치어리더다. 결혼 후 치어리더 생활을 완전히 은퇴했으며 현재는 남편 내조와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